반갑습니다.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그리고 보석갤러리 카페 대표 박현철입니다. 현재 원소기호 30번 제텐 징크 아연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나노광학 현미경 광학 1000배에서 2만 배까지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광학 4000배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종유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두투들한 모습들이 사선으로 보이죠. 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어떤 종유석 같은 그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좀더 확대해서 이제 광학 만 배로 들어오면 특이하게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동물의 생식 구조하고 좀 닮았습니다. 아주 치밀함이 보이는데요. 아연이 생물학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또 에너지 대사 그리고 몸에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것은 이제 광학 2만 배로 촬영한 것이죠. 네, 자세히 보면 조직 구조가 우리 인체의 세포 조직에서 좀 아주 민감한 생물학적인 세포 조직 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봤을 때는 치밀한 피부 세포 조직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죠. 네. 종유석, 석회암지대 종유석처럼 보이는데 광학 2만 배로 보고 있습니다. 원소는 한 개의 원자와 다양한 소연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지금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학 2만 배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안쪽과 바깥 아주 미세한 단층 차이가 있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물질 구조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죠? 네, 다른 분자 구조입니다. 여러 개의 입자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다른 저거는 아연이 아니죠. 네, 다른 불순물 조직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입자 정도의 크기에 같은 레벨에, 좀 다르면서도 같은 레벨에 있는 조직 구조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는 아주 원소보다 작은 그러나 원자보다는 큰 이런 나노 상태의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볼 것이냐? 단순한 불순물 분자의 연합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원소는 공유 원소 뭐또 이렇게 다른 동위 원소라고 말하기도 어중중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입자니까요. 그래서 조직 구조의 패턴을 봤을 때 단순히 빛 알갱이로 묘사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나노광학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찰이 되는 겁니다.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고 한 개의 원자 더하기 소연자들의 연합체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